안녕하세요. 두인 요가 오피스편으로 만나뵙는 요가 강사 사라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가라 하면 흔히들 다리를 찢거나 유연성을 요하는 어려운 동작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하게 하시는 오해이고요.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부터 내 몸에 맞게 할 수 있는 맞춤 동작까지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요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몸이 굳어 있으시거나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목이 굳어 있으신 분들은 목 스트레칭 보여드릴게요. 한쪽 손으로 귀 옆을 감싸고 내쉬는 숨에 쭉 늘려주실 거예요. 목의 옆면 늘려지시는 동작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양손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대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고개를 젖혀서 천장 쪽을 바라봅니다. 목의 앞쪽 라인 늘려지는 동작이세요. 자, 이처럼 쉬운 동작만으로도 틀어진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장시간 동안 앉아있는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적합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머리를 맑게 해주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기초대사량을 올려주어서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 그리고 불면증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처럼 요가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운동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진행할 두인 요가의 오피스 편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일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가 동작들을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기상부터 시작해서 출근, 그리고 퇴근 시간까지 그 상황별 그리고 시간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짜보았습니다. 각 파트별로 그 상황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업무를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찾아보고 그 증상에 걸맞는 요가 동작들을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다음 수업 기상 요가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